죽은 새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잔뜩 들어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이 쉽게 버리고 쓰고 버리는 자원이 썩지 않는 쓰레기가 돼 자연을 해치고 있는 현실이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Across an ocean of grief and beyond. 페트병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엉킨 태평양의 한 섬. 엘버트로스 무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쉬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 조던이 직접 찍은 엘버트로스의 사체.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쏟아집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영상과 사진이 전주를 찾아왔습니다. 바다로 밀려든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는 해양 생물들. 그 참혹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나 바다 사진도 있고요.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은 그 어린 알바트로스의 배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10초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 24만 개가 한 폭에 담긴 비너스의 탄생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라이터 5만 개가 쓰인 별이 빛나는 밤. 무분별하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가 역설적으로 명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페트병과 뚜껑, 또 240만 개의 석탄까지. 가까이 들여다보거나 한 발짝 떨어져 보거나. 사진가이기도 한 크리스 조던 감독이 전하고픈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법의 사진 작품에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기물의 통계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 위기를 제대로 알고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변해야 한다는 경고.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지금의 모두가 한 번쯤 미래를 생각하고 작은 실천에 나설 수 있는지 작가는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